오늘 시장도 대비를 해봐야겠죠. 자, 오늘은 어떤 섹터 공략을 해볼까요?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주 시장 상당히 흔들릴 때 그래도 좀 잘 버텼던 어떤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어느 정도 발표한 부분이 인용이 됐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요.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에서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좀 고시를 추가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금요일 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, 추가된 이제 기술 분야를 보게 되면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, 그다음에 백신 체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,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 기술 같은, 일단은 좀 백신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향후에 좀 나아갈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의 신소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좀 백신으로 좀 잘 알려졌죠. 지금 mRNA, 바이러스 백신 등 어떤 백신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들, 함께 거기에 이제 꼭 필요한 NNP 같은 이제 핵심 관련 기술이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, 반도체의 소부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이제 제약 바이오를 소부장이라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좀 약간의 좀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 바이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.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전략 사업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환경 고용 규제 완화 특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세제 혜택과 함께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층 더 좀 더 고무된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시즌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특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사실 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.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많습니다만,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모두 지난해 연매출 1조를 넘은 좀 대형 기업들,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틱스, 뭐 유한양행, GC녹십자, 종근당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좀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분기에 지금 대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셀트리온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2분기에 매출이 한 5,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,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5천억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반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에 다시 한번 가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물론 이제 2공장 유지보수 영향으로 가동률이 살짝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, 4월에 좀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. 삼성바이오 에피스 실적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또 뭐 전통 제약사들에 대한 분명히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4,7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1분기, 2분기 합쳐서 매출에 9천억. 확실히 지금 제약발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러한 측면에서 어닝 시즌에 분명히 좀 버틸 체력이 있다, 뭐 가시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약발 섹터 한번 이번 주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제약 바이오주. 좀 약세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뽑아주셨습니다. 정책에 대한 모멘텀,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좀 대비하는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별해봐야겠죠.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? 오늘은 레고캠바이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코로나19 좀 때가 묻지 않는 좀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임상종양 학회죠. 아스코가 좀 어떻게 보면 폐막을 했죠. 거기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, 좀 뜨거웠던 관심 받았던 게 ADC 항암제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,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브를 좀 상당히 강하게 걸고 있는 게 셀트리온과 레고캠바이오, 특히 이제 ADC 항암제 관련돼서 여러 개 지금 이제 회사들이 끼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 두 기업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파트너죠.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도 지금 이제 이런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 회사에 분명히 이제 올해만 두 개의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을 좀 하고 있는, 좀 이전을 했고 임상을 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부터 일부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기술료가 좀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금 9월에 유럽 이제 암학회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.
거기서도 또 이제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트너인 복성제약이 지금 이제 1A상을 좀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ADC 플랫폼 관련돼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보스턴에 현지 법인 ACB를 좀 설립을 했기 때문에 현지 대응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지난주부터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과 섹터 특히 레고캠바이오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49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 35,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레고캠바이오 선정해봤고요. 목표가 49,000원, 손절가 35,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